비슷한 시기에 특히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제가 뚜렷한 뭐 근거가 있는 거나 뭐 통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가 자전거 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 저 자전거라는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가 그 남자들한테는 왠지 그 좀 야 이거 격떨어져 좀 내가 타기에는 좀 창피한데 뭐 이런 개념이 좀 다소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오히려 더 여자들한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. 왜 성마라는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남성적이잖아요. 예? 그 특히 그 절대왕정 시대는 말 타는 모습을 꼭 그렸을 정도로 왕들이 말 타고 성마를 하는 모습을 꼭 그렸을 정도로 굉장히 남성적인 운송 도구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마라는 것과 달리 저렇게 좀 기계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했던 운송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전거 별장이라고 해서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왜 네. 자전거 동호인들 타시다가 모여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그거의 장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운송수단에 의해서 활동의 확장성이 생기고 그 확장성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부분이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저런 그 없었던 저런 자전거 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상응하는 그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이제 그 발전한다는 걸 보면 상당히 재밌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. 사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겠지만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전거의 운송수단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이 당시에 어떻게 그 도시가 이렇게 진화를 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, 승마복장처럼 한 바지를 입은 여성들, 또 모자도 상당히 좀 부유층이 입을 법한 의복들이잖아요. 그래서 과거는 하나의 풍속화처럼 어떤 그림 한 장으로 예전의 시대상을 보여줬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겠죠?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풍속화는 이제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워낙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도시 속에서의 뭐 빈곤, 도시 속에서의 인간의 소외 뭐 이런 그림, 결국 철학적인 그런 내용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단지 보이는 풍속을 그리는 그런 어떤 측면은 많이 좀 줄어든 게 현대의 미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림을 많이 그렸었으니까요. 지금이야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뭐 남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주제가 많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 것 같아요. 표현하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지네요. 그래도 이게 자전거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재밌습니다. 오늘 보시면서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? 제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뭐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. 자전거가 저렇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바퀴라는 건 옛날 고대부터 존재했었고 그 페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어떤 발명의 차원에서 쉬웠을 거예요. 근데 자전거가 급속하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퀴에 들어간 고무의 대중화 덕분이거든요. 고무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고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저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전거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저 고무였거든요. 고무. 근데 저 고무라는 거를 또 알고 보면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제국주의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데요. 유럽이 제국주의로 막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남미 여기에 식민지를 막 만들고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고 경제적인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3대 산물이라고 그럴까요? 그게 있습니다.
보통 뭐라고 보냐 하면은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사탕수수. 그 다음에 저렇게 저 자동차 바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고무. 그 다음에 커피입니다. 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럽 상류층 즐길 수 있는, 소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제국주의가 확장되면서 급속하게 유럽이 그걸 산업화시킨 3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설탕의 역사라든가 뭐 고무의 역사 이런 관련 책을 한두 권 봤어요. 거기 보면은 그 제품이 유럽에서 상류층이 즐기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식민지 사회에서 원주민이랄까요? 그런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있었는지가 그 배경으로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그 사탕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와이나 멕시코에서 그 우리 선조들이, 이민 1세대들이 그냥 고통받고 차별받고 죽어가면서 그 일한 우리 흑역사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결국에 저런 그림 하나를 통해서 또 아, 저런 유럽의 상류층이 저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구나. 그런 자본과 저기 핍박의 역사가 있었구나. 이런 걸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여성, 자전거, 제국주의 그림 하나에 담긴 많은 것들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까요? 좀 설명을 덧붙이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미술 보는 공부도 한번 해봤는데요. 저희는 또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